덕산 네오룩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2022년 6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4.29% 하락한 3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비 약 -23.1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일 76,2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0일 33,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26일 10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6월 10일 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1.3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7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6월 15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66%에서 약 8.2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6일 약 18.61%,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12일 약 7.5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13억 원이며 2015년 403억 대비 약 374.6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09억 원으로 2015년 24억 대비 약 1992.9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64%입니다. 순이익은 약 468억 원으로 2015년 21억 대비 약 2060.7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4.47%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7.73배이며 지난 2016년 81.7배에 비해 약 -78.2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89배이며 지난 2016년 3.52배에 비해 약 -17.7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3.92%, ROE는 16.32%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시가총액은 8,306억 29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1,913억 5,8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29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4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09억 8,24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순이익은 468억 3,44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8,000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1,2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71,800원에서 65,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6,600원에서 3만 3,4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덕산네오룩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